오늘 장을 돌아보고 내일 장에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조금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양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로 들어오면서 오후장에서 지수를 들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떨어진 탄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 현재 금통위부터 7월 의사로까지 이슈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내용 점검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첫 순서로 한규수 MBN골드 매니저 연결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내용 점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증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많이 지루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돼 있죠. 오늘 뭐 미국의 그 일본 증시도 0.68% 강세를 기록했고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약세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됐습니다. 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더라도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시장은 대체적으로 혼조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86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들도 422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각각 모두가 순매도를 기록하는 모습으로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현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매수 형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 매수가 436계약 정도 외국인 주식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매수 규모도 상당히 약한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풀어낸 매수도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시장은 뭐 미국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우리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보실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크고 기대감은 크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을 갖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강세 기조는 아직은 크게 살아있긴 합니다만 현 구간에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아직은 수급도 조금 강하지 않고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요. 또 미국의 실업시장 신청 건수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금리 인하 폭이 대체적으로 0.25%포인트 25bp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50bp, 즉 B컷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B컷을 단행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또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시장은 그에 따른 실망감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미국이 금리 인하 폭이 25bp가 될 건 50bp가 될 것 간에 지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약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모멘텀이라든가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또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요했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차원의 접근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를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교수의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7월 말경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이틀 동안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죠. 이 종목의 주가가 연 이틀 동안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무려 8일째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연 이틀째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집이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주의 반등에 어떤 시그널, 상승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반대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강세를 기록했던 것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에 대한 특허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주가 반대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의 반등은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속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관점과 앞으로 이제 뭐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중장기로 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홀딩 전략감이 적감해서는 해볼 만한 이런 종목이 되겠고요. 짧은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반등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 타면 잡던가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이런 전략을 단행하시고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은행주 하나금융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1.5%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미미하게나마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기관들이 지금 나흘째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기관 매수에 의한 반등입니다. 밸류업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기업의 가치라든가 기업의 밸류업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증권시장의 대대적인 폭락 장세, 대세 하락으로 갈 만한 장세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자,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굳이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한 전략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나금융지주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자, 매니저님 앞서 내일장 전략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내일장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보다 소외됐던 종목군들 그리고 그 소외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일시적으로 반등이 났다가 다시 못 가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맴돌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주가는 다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매수가 진행되면서 연 이틀 동안 반등세를 기록했고 역시 밀집대를 뚫고 가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생산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현재 이 종목의 실적이 2분기를 기준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8,700억 대 대규모의 매출 실적을 달성을 할 정도로 셀트리온의 실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저평가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현재 같은 실적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 증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6개 정도의 그 품목, 6개 정도의 바이오시밀러의 품목을 앞으로 22개까지 그 품목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김펜트라, 지금 현재 미국 이 회사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죠. 김펜트라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제 이 김펜트라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서 김펜트라를 주목한 만큼 앞으로 김펜트라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실적 고정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전망치에 비한다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되고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셀트리온 주가는 오늘 20만 2,50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밀집대를 뚫고 가는 그런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20만 2,500원 기록했는데요. 자, 매수단가 20만 2,000원 제시를 드리고, 자, 목시가는 23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 19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목표가 2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부터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